안녕하세요, 뮤드 제미입니다. 오늘 저 무슨 메이크업을 했냐면 리플래시 리플래시 메이크업 했습니다. 아, 리플래시 메이크업이라기보단 요즘 닝닝님 무대에 올라오시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요즘 리드 찍으셨는데 메이크업도 한몫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셨는데 오늘 특히나 리플래시 무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무대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 우리 미우들한테도 아 보여줄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좀 손민수해서 우리 미우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얼굴이 닝닝님이 아니니까 안 똑같을 수 있어요, 얼굴은. 근데 메이크업 포인트를 우리 미우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미우들이 따라해보고 연말에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메이크업을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닝닝! 메이크업 시작! 바로 베이스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닝닝님 사진 보시면 요즘 약간 글로우한 얇고 투명하면서도 되게 유리알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즐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겨울에 맞게 닝닝님 같은 피부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도 잘 쓰는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필요합니다. 또 여기다가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 필요해요. 반들반들 깐달걀 글로우 피부 만들어주는 크림이거든요. 얘네 둘을 이렇게 5:5 비율로 섞어주는 거야. 예전에는 깐달걀 피부 연출하겠다고 진주알 베이스 이런 거 사용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 사용하면은 요철 부각 장난 아니거든? 펄 베이스 같은 거 사용하면은 부각이 엄청 돼요. 근데 요렇게 스킨케어 제품들로 밑바탕을 자연스럽게 깐달걀 바이브 만들어주시면 요철 부각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습감 주면서 빛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화장도 잘 먹고 이 계절에. 자, 요렇게 해주셨으면 투크 컬러 코렉팅 베이스 헤이블루 라벤 닝닝님이 또 하얘! 그래서 그거 조금 속민수하려고 가져가봤어. 이거는 우리 미유가 추천해준 구독자 추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했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보시면 빠르게 픽싱되는 편에 속하는 토너 베이스인데 얘가 고정력도 좋고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 텁텁함 없이. 최근에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공 요철 부각이 없어서 좋았어. 근데 약간 스킨케어 제대로 안 해주면은 좀 건조할 수 있어. 그거는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 너무 제 애장템이라서 이제 보여주기 약간 민망한 제품이죠. 안개처럼 뿌려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미스트입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두 가지 석발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이고요. 21호 웜라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정말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아님 말고?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얄미우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요거는 미샤 M 초보양 비비크림 21호인데요. 요런 세미매트 결 파운데이션에 같이 석발하면은 피부 쫀쫀해 보이고 피부표현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아, 17호 사용할 거예요. 21호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이랑요. 요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요 조합이 쫀쫀함이 미쳤거든요? 이 두 개 베이스 조합은요. 제이포유가 그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 두 조합은 우리 미우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냥 혼인신고 시키자, 이 두 조합. 그냥 이제 닝닝 피부야. 닝닝 무대 위 피부입니다. 리플래시. 베이스를 발라서 유리알 바이브 피부를 표현을 해봤지만 지금 너무 반짝거려서 부담스러워요. 마치 빛받은 볼링공 같아요. 요거는 파우더로 죽여보도록 합시다.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 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라이트 스킨을 가지고 왔어요. 광나면 못생겨지는 부위부터 일단 죽여보도록 합시다. 눈썹, 팔짝, 나비존, 이마, 턱 외곽 이렇게만 정리해줘도 깔끔히 해지거든요. 자, 코성형 바이브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밍의 플러피 볼륨 앤 쉐이 볼륨 이름 길게 지어주지 말아주세요. 혀가 꼬이니까요. 이쪽으로는 볼륨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뉴트럴한 쿨그레이 색상으로 조각 낼 수 있는 쉐딩이에요. 일단 먼저 연한 컬러 사용을 해서 코끝을 살짝 조각 내고 동그랗게 잡고 라인을 동그랗게 타고 들어오면서 도톰하게 잡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터 페일 바이올렛 부분 사용해서 코끝이랑 가운데 부분 저 여기 꺼져 있거든요. 좀 살려주고 팔자 이런 데 살려주기 되게 좋아.
확 살아나더라고. 애교살이 그려줄 부분 바로 밑에. 그리고 입가 칙칙하신 분들도 이 컬러 사용하면 좋습니다. 딥한 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쿨한 컬러 이렇게 섞어서 쉐딩을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턱 쉐딩 해주실 수 있거든요. 닝닝님처럼 턱 라인을 싹 살려줘야 돼. 윤곽 수술에서 생겨버린. 저는 이렇게 아무데서나 수술한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이상 어쩔 수 없잖아. 하여간 여기 이중턱을 조져줍니다. 점점점 올라오면서 살짝만 쳐. 여기 쪽은 최대한 안 건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밑 좀 이렇게 또 살리고 이렇게만 해줘도 또 갸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 핑크 브라운 컬러인가? 투명한 핑크 브라운 컬러?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 라인도 넣어줄 수 있고 입술 위 음영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 이걸로 일단 틀을 다 잡아볼 건데 섀도우 그리기 전에 제 눈과 하관 구분을 해줄 거예요. 제대로 해놔야지 메이크업 할 때 편하거든요. 닝닝님은 사실 그렇게 애교살을 확실하게 분리하시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눈이 워낙 크시고 라인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분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토지 영역 표시를 잘 해놔야 되는 스타일이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펴발라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우리 닝닝님 눈 보시면요. 뒤트임을 기깔나게 해놓으세요. 요걸로 일단 밑바탕을 깔아놓는 거야, 우리도. 섀도우 바르기 전에. 그럼 훨씬 자연스럽게 뒷밑트임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나머지 스텝에서 눈 동공 밑에서 일자로 들어가야 돼. 눈꼬리 따라 올라가면 눈이 막혀 보일 수 있어요. 일자로 따라 올라가다가 끝에서 살짝만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해놓고 빠르게 이거 굳기 전에 그냥 이거 블렌딩 해놓고 얘로 살짝 이렇게 쌍꺼풀 라인 연장도 해놓습니다. 눈 여기 뒤 길어 보이죠?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 건데 맑으면서 색조가 예쁘게 맑게 들어간 보라운 메이크업을 이제 나 잘 따라해 볼 거예요. 나도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재미니까! 토니모리의 아이톤 싱글 섀도우 밀크로즈. 눈두덩이를 잘 관찰해보니까 살짝 로즈 코랄 계열의 베이스 컬러가 언뜻언뜻 보이더라고요. 이 뉴트럴 톤의 로즈 컬러를 샥 깔아볼게요. 쌍꺼풀 라인 아래서부터 눈 뒤쪽 위주로 싹 칠해주면서 컬러를 위로 끌고 올라옵니다. 눈 뒤쪽으로 좀 컬러들을 많이 연결을 해주세요. 너무 위쪽으로 컬러가 많이 퍼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니샤 모던 섀도우 시크 아이리스 컬러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다 신상 섀도우 가지고 왔다고. 컬러가 지금 살짝 탁해 보일 수도 있잖아. 블렌딩 해놓은 위쪽 위주로 발라주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내 살이랑 첫 번째 넣었던 베이스가 경계를 살짝 블렌딩 해주는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언더에도 컬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포용하게 만들기 위해 시크 아이리스 컬러랑 첫 번째 베이스 컬러 섞을 거예요. 뒤쪽부터 터치해가지고 앞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키보 폴인러브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닝닝님 메이크업 하고 싶다면 이 팔레트를 추천합니다. 뮤트 색감이 싹 들어간 뉴트럴 팔레트거든요. 요즘 닝닝님이 하시는 그런 쎄만 메이크업 있죠? 그런 거에 너무 잘 어울리는 팔레트예요. 코지 베이스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를 눈 뒤쪽에서부터 눈꼬리 빼듯이 넣어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감으면 좀 보이는 정도의 음영 있죠. 그리고 눈을 길게 빼줘. 눈을 이렇게 길게 빼주고 딱 삼각존에 이 음영이 진짜로 레고 끼듯이 삼각 모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각이 그리고 앞으로 가져와. 과감하게. 이제 닝닝님 눈 감으면은 보이는 펄들을 조금 연출을 해볼 건데 제가 원래 추천하고 싶었던 펄이 이 디올 펄이에요. 이게 저번에 제가 청담샵에서 메이크업 헤매봤다가 호딱 반해서 섀도우를 제가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메모하겠습니다! 라고 넙죽 엎드려서 알아낸 섀도우거든요. 디올 코랄 룩 글리터 633호입니다. 샴페인 코랄 글리터인데 막상 이렇게 입자가 막 크진 않거든요. 바르잖아요. 그럼 빛을 딱 어느 순간에 받으면 다각도에서 얘가 착착착 빛나. 되게 예쁜 글리터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천. 이거를 손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눈두덩이에 깔아주는 거예요. 정말 닝닝님과 사적으로 친분이 생길 정도로 그 무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눈을 살짝 내리깔 때 그 자글자글한 펄들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쁜 펄이었어.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자글자글한 펄들 중 다각도에서 빛나는 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큰
펄을 사용하고 싶다면 중간에 있는 라벤더 오로라 컬러. 얘는 조금 뉴트럴한 컬러에 좀 입자가 더 큰 밀착력이 좋은 글리터거든요. 눈두덩이 딱 떴을 때 중앙에 발라서 영역이 막 크진 않도록 해주세요. 눈 앞머리 쪽으로 살짝 당겨오기 펄. 아이라이너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가지고 왔고요. 브라운 컬러 사용할 거예요. 블랙 있으시면 블랙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브라운 사용할 거지 이롱. 오늘 아이라이너 좀 중요합니다. 눈 앞머리 두껍게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터치를 하신 다음에 눈끝 한 0.12mm 남겨둔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일단 멈춰. 그리고 눈을 내리깔아. 밑에 바퀴벌레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중에 이 0.12mm 내비두고 아이라인을 눈매 따라서 빼주는 거예요, 일자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짝 붕뜬 아이라이너가 만들어지거든요, 눈끝에서. 눈 위라인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매 따라서 빠진 아이라이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눈끝을 빼다가 날렵하게 싹 빼주기. 반대쪽도 그리고 올게요. 뿅! 뿅! 팔레트 속에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요. 아이라인 블렌딩을 조금 해줍니다. 아이라인 덮으면서. 근데 진짜 얇게.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아이라인으로 강조를 해주고 눈 뒤쪽도 마무리 음영까지 빼주세요. 눈이 확실히 탁 더 길어 보이거든. 이 작업은 진짜 음영이 얇아야 돼. 그리고 이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우리 아까 키스미 아이라이너 섀도우 바르기 전에 밑트임 해줬잖아요. 그 라인 그대로 아이라인과 이 섀도우가 좀 만날 수 있도록 언더라인 강조를 해줍니다. 언더라인 점막은 건들지 않기. 아이라인 끝과 이 내 동공 밑이 살짝 만나준다는 느낌으로 이 아이라인 끝에서부터 음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닝닝님이 이렇게 뒤트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쿠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멜로우 넛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게 이제 뒤트임 꿀템입니다. 섀도우로 틀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이 컬러로 밑트임 라인을 잡는 거예요. 눈 동공 밑에서부터 슉슉슉슉. 브러쉬로 풀어주면서 라인감을 이렇게 일자로 빼다가 위로 올리는 거지. 눈 앞머리도 이 컬러로 터치를 해줍니다. 저는 아이라인으로 막 부담스럽게 터치하면 눈이 너무 강해져서 그냥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음영감 주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속눈썹 빨리 붙여보자! 이런 디자인을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화려하면서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속눈썹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걸 좀 커팅을 해야 돼요. 끝을 좀 다듬어서 속눈썹 붙이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약간 통속눈썹 속눈썹 붙였을 때 꿀팁 얘기하면서 우리 미우들한테 말했던 꿀팁인데 눈이 길어 보이게 하려면 내 눈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붙여주시면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뿅!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대표템 컬픽스 마스카라입니다. 약간 들쑥날쑥하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칠해버려. 그리고 아까 사용한 디올 섀도우 우리 언더 밑이만 밑 부분 있죠. 밑트임 라인 건들지 말고 입살 라인에 샥 그어줍니다. 라스트로 이 컬러 사용해서 눈 밑에다가 좀 더 얹고 뿅! 언더 속눈썹도 붙였어요. 우리 닝닝님이 언더 속눈썹 굉장히 강조하세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 속눈썹이 장난이 아니야. 마스카라로 한 번 더 붙인 속눈썹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끝! 블러셔는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커스텀 립앤치크. 이거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퀴 푸딩팟처럼 매트 립팟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글로우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매트 제형 사용할 겁니다. 소프트하고 뉴트럴한 핑크 컬러거든요. 얘를 맹맹님처럼 눈 밑 밑에부터 시작해서 너무 넓게 말고 웃으면 올라오는 애플존 볼 앞쪽 위주로 컬러가 모아지게끔 컬러들을 강조하면서 펴 발라줄게요. 이거 할 때 콧볼 아래로 컬러가 내려가지 않게만 주의해주세요. 컬러를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냐? 아니세요. 너무 오늘 얄미운 컨셉인가 봐요. 죄송해요. 하나가 더 남으셨어. 네이밍의 페이지 컬러 사용할 겁니다. 미지근한 핑크 컬러예요. 정말 자아 없는 이런 후들후들한 브러쉬로 써서 레이어링을 하면 잘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지근한 핑크 컬러인데 쉐딩 쪽에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코끝에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메이크업 느낌이 톤온톤이라 그래야 되나? 좀 어우러지거든요. 립 라인 정리 먼저 해줄 건데 비바이바닐라의 발레리나입니다.
살짝 인라인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약간 뉴트럴한 색감이라 누구한테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닝닝님이 보시면 매트 립을 요즘 발라주시더라고요. 저는 3CE 캐시미어 허그 립스틱 버디 컬러 블러 처리되는 립스틱인데 지속력도 너무 괜찮고 입술 주름 사이사이 들어가서 진짜 질감이 미쳤어요. 그냥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립스틱입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컬러를 발라서 퍼트려. 진짜 뉴트럴 레드의 정석인 허쉬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발라서 살짝 더 색감을 내주는 느낌?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클리오의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눈썹을 그릴 거예요. 닝닝님이 요즘 눈썹을 아주 부드러운 아치형으로 빼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하죠. 눈썹의 톤도 닝닝님 일단 흑발이잖아요. 한 톤 밝게, 어쩌면 두 톤 더 밝게 연출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눈썹 톤을 올리니까 그 강인한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카라 페이드인인데요. 이게 이제 한 톤, 두 톤 밝은 눈썹을 연출해줄 저의 치트키입니다. 이게 신상이에요. 근데 이 눈썹 밝게 연출할 때 컨실러로 바르고 브로카라를 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간 컨실 브로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국내 브랜드 브로카라 중 제일 밝은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내 눈썹 털들을 숨기는 거지. 이거를 숨겨. 어머, 머리카락까지 숨기면 곤란합니다. 예.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눈썹 톤이 달라졌죠. 이제 제가 너무 잘 쓰는 문그레이 컬러로 너무 밝은 느낌을 조금만 톤 다운 시켜주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미샤 모던 섀도우 피오니 부케. 이거는 제가 라떼템 메이크업 영상에서 미샤의 숨꿀템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인데 손으로 발라줘야지 진리입니다. 코끝이랑 콧대에 딱 발라주면 되는데 여기는 따로 발라줄 아이템이 있고요. 광대 라인 따라서 그 속광 라인 있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사용할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글레이즈드 도넛 컬러 사용을 할 겁니다. 뉴트럴한 색감에 컬러예요. 그래서 웜쿨 다 상관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 자, 여기가 제일 진하게 연출해주면서 살짝 밑으로 퍼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에스파 분들이 하이라이터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눈 밑에 퍼뜨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다 끝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메이크업 재밌으셨나요? 오늘 메이크업 그래도 신상들 위주로 많이 해봤었는데 우리 미우들이 좀 혹할 아이템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닝닝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 약간 제가 뺏어오고 싶은 화장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과 공유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말이잖아요? 우리 나가서 놀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우리 미우들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